오, 누구야? 엘리자 모르는데. Do you understand 노잼? 노잼이란 단어를 알아? 누구시지? 유턴 드림트리? Round 1 Fight 엘리자 잘 모르는데. 대신에 플레이하기 더 쉽다, 씨. 뭐 말해야 되지? 안녕하세요. 네.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철권이 조금 지겹네. 아, 와우. 에라이. 아, 이거 안 죽잖아. 밝게 안 나가죠? 잘 안 되죠? 쉬운 게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방송 언제 하냐고요?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.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유동적으로 해요, 일하기 때문에. 킬러. 뭐안 맞았다.
쉽게 쓰길래 쉬운 줄 알았더니 나간다고요. 좀 어려워요. 좀 쉬운 건 좀 쉽진 않아요. 웬 횡신하는 게 안 보여야 돼요. 위로 횡신하는 게 눈에 보이면 잘 안 돼. 그 카즈야 벽홈 육직 다음에 네. 돼요. 쉽지 않죠. 나가는 거 신기해요. 처음에 나도 신기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80% 연습하다 보면 돼요. 타이밍 익히면 돼요. 아니요? 다 돼요. 약 또 안 들어가도 다 돼요. 6부 찍기 벽호으로 쓴 다음에 횡신 밝기가 전 커맨드. 근데 좀 어렵죠? 하다 보면 위로밖에 안 되죠? 앉은 상태거든요. 위로밖에 안 돼. 위로 1피에서도 위로, 2피에서도 위로. 앉은 상태잖아. 이런 못 봤어. 네, 캔슬이 위로밖에 안 돼요. 앉은 상태라서 밑으로 못 하잖아. 선 상태 만들려면 위로 해야지. 무조건 위로.
for the next battle. D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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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리 없던 거 같아요. 선 상태에서밖에 안 나가니까 선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. 쉽진 않죠. 어렵죠. 100%도 못해요. 맞아요. 어려워요. 그래, 심리걸죠, 보통. 벽콤이 잘 안 되니까 맞죠. 저녁 먹어야죠. 좀 이따 와이프 오면. 해외여행 가보신 분 있어요? 해외여행 가보신 분 있으신 분? 아아 가보신 분. 뭐야? 어디? 매미니 안녕하세요. 뭐야? 어디 가보셨어요? 그냥 어디 동남아든 어디든. 아 걸렸다. 볼리비아는 좀 너무 멀고. 필리핀 어디 가보셨어요? 아니요, 왜 여쭤보냐면 해외여행 한번 가보려고 내년에. 아휴 죽었네. 제발 바닥에서. 바닥에서 맞네. 바닥에서 맞네. 배는 남자님 우리 가보셔도 돼. 미시마 헬로.
딱 걸렸네. 보통 프라하만 안 가는데, 보통 독일로 갔다가 체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프라하만 가셨다고? 마닐라도 좋아요. 마닐라? 마닐라 가볼까? 아 근데 영어도 못하는데 씨 미쳤지. 마닐라 괜찮아요. 그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을 다음에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. 검증을 해야 돼. 캡텐과 프라이. 정면으로 띄우기. 늦겠으면 정면으로 띄우기. 보라카이 갈라고 계획 중인데 혹시 다른데 괜찮은데 있으면 갈라고요. 저 휴양지 가려고요. 몰디브 이런 데는 직항 없어서 못 가고. 보라카이는 그래도 직항 있으니. 칸쿤. 칸쿤 좋겠다. 멕시코 칸쿤. 아. 쉽지 않았다고요. 같은 마음이죠. 애 아버지 5월달에 가려고요. 5월달에 그래서 어 큰게 리트리버님 안녕하세요. 엘리자가 많이 보이는게 아니고 새로들이 넘쳐서 못보던 캐릭터들이 많이 보이는. 이분이 새로라는게 아니고 새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방송에 자주 보이는데. 하와이. 하와이 이런데 괌 이런데는 물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.
내년 2월에요. 오. 맞았어. 밤 갈라 그랬는데, 와, 물가, 너무. 아, 물가가 너무 비싸. 엄두가 안 나요. 여행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만. 왜 맞냐? 아, 그래서 동남아 가는 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동남아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, 진짜. 맞죠? 물가가 더 싸고. 뭐 팁 1달러만 주면 뭐 씨 다 해주잖아. 왕바 뜻을 끌듯이 그러잖아. 날이 나쁜데. 오, 날이 나쁜데. 와, 뭐야. 왜 먹나 또? 와, 이래 됐냐? 아, 칸쿤이 가는 거 없던데요, 바로. 바로 가는 거 없던데. 칸쿤 가고 싶은데, 바로 가는 거 없더라고. 아, 멀기도 멀고, 씨. 동남아가 제일 무난한 것 같다. 저, 작년에, 아, 이번 연도에, 베트남 갔었거든요. 베트남 갔었는데, 와, 그것도 괜찮더라. 먹는 것도 거기서 다 해결하고. 애들이고 비행기 타는 것도 그때 2월 2살 만 2살 그거라서 공짜였거든요.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갔는데 자리 한 개 더 할 걸 그랬어. 이게 다다. 이분 이게 다다. 안고 탔어요, 안고. 와, 그냥 센 고생, 완전 진짜 센 고생, 센 고생. 안고 탔. 그거 하는 사람 신기해. 아, 두 살 미만은 공짜대요. 그래가지고, 아씨, 그거 한 놀이야 싶어가지고. 그래서 그걸 타봤는데 이카리님 안녕하세요. 시청자한테 미친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이카리한테 그래야 돼요. 저거 13이요, 13. 가다하면 13.
좌석 다 3명 다 해서 큰거 같고. 아 진짜요? 3명 우리도 고통이겠네. 한번 가보려고요. 오키나와 갈라 그랬는데 오키나와가 공항 가는 거랑 경비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 맞냐? 공항 가는 거랑 비슷해. 5만은 다시 로또에 다시 사야지. 5만은 그 로또 사야지. 다시 사야지. 후쿠오카요? 오. 배는 남자님 사진 한번 보여줘요. 사진 갔다 오셨습니다. 멋있다. 후쿠오카가 진짜 좋다던데. 후쿠오카 사진 경치 한번 보려고. 이런 야 이씨 왜 질렀냐. 아. 후쿠오카랑 그게 어디야? 체코 프라하. 강추씨 호미기 돌리겠죠? 호미기 이카리님이 거기 뭐야? 멘탈님 안녕하세요. 이카리님이 거기 오키나와 꼭 가라고 막 졸라 추천하더라고요. 근데 못 감. 와, 시뻥발 그랬었네.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뭐 의미 있나? 되게 새로 뽑은 거 친다. 비행기 값 미쳤던데 60만 했는데 왕복 인당. 비행기 돌리겠다. 아! 다음 볼게요. 보고 끌리면 간다. 보고 끌리면 간다. 빈디코 호수. 오케이.
뭐야? 초록색. 이거 아니다. 자, 아, 전화 온다. 미쳤나? 잠깐만요. 안 떴네. 다음에 뜨네. 에라이. 효과가 크진 않는데 이쁘다고요. 왜 맞냐? 근접이라. 가보고 싶다. 아, 아직 못 봤네 사진. 코미디. 물고기야. 역시 안 잡으니까. 분권 세븐님 안녕하세요. 시민의 신이 좋구만. 뭐야? 쉽다? 오, 모르는데 쉽다. 에잇, 너무 쉽게 만들었다. 의미 없어요, 개그. 새로 해보면 끝이고. 한 장으로 다 되는데. 다 되는데. 크게 일본이 좋아, 살기가. 복지도 좋고. 한판 남겨놓고 안 하시네. 오! 뜨나? 안 뜨네. 오, 뜨네. 여기서 나라 콤보. 야. 축 때문에 조금. 자, 맞췄으면 돼요. 콤. 맞춰서. 호민기.
아 이거 이득이야. 아 이득이야 이거. 마이너스 많이 없네. 야, 씨, 왜 만드, 이거? 아, 예스. 마청장님, 안녕하세요. 불편한 점, PC방이 없음. 철권 못함. 소카를 한번 해보려고요. 조만간 진의 여쟁님 안녕하세요. 소카를 조만간 해봐야겠다. 전화가 없어. 에이 몰라 씨. 인터넷 환경 별로 아 별로지. 진혜님 안녕하세요. 노렸다. 이것도 안 노린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계속 찍어도 의미가 없네. 막시다. 막 이게.